달기로부터 깨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여기는 이제 키핑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키핑장에서 지난번에 이미 무너졌던 요 다육이들 이제 근황을 보여드리는데, 요 흑수정 로즈는 거의 한 달 전에 무너졌네. 한 달이 뭐야? 40일 전. 22년 6월 1일 날 무름이 와서 제가 적심을 했는데, 요렇게 지금 뿌리가 났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살릴 수 있겠죠? 그래서 여기서 화분에다가 심어줄 거예요. 그리고, 제가 아이시그린, 이 아이시그린 영상에서 나올 때마다 무너졌다, 내가 다시 시작할 거다 라고 했는데, 여기서 지금 그 남아있는 부분에서 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, 여기 지금 애기도 지금 하나가 이렇게 크고 있어요. 그래갖고 여기서도 조심스럽게 분갈이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, 이게 지금 그 수형 자체가 분갈이하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, 요것도 6월 1일 날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꺼내놨거든요. 뭐 어떻게 할 건지는 제가 이렇게 좀 보고, 여기에다가 요 화분은 까미 시리즈 화분인데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까미 시리즈 화분입니다. 저 구멍을 제가 먼저 조금 메워 보겠습니다. 저 구멍에 물고임이 있을까봐. 사실 물이 고여 있어도 뭐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. 그런데 우선은 자 이렇게 해서 막고, 저기도 어떻게 할 것이야. 그 다음에 여기 깔만 깔고요. 여기에다가 마사를 조금 깔고, 그리고 배수층으로 이거를, 요거 초코볼을 조금 넣고, 자, 여기 뭐야, 흑수정 로즈를 심어주겠습니다. 뭐 그냥 살짝 이렇게 얹어놓기만 하면 되는 거고, 고정만 시켜주면 되는 거라서 입으로 분갈이를 하고 있죠. 자, 이렇게 탕탕탕탕탕 이렇게 쳐서, 오, 괜찮을 것 같아. 제가 요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께 또 다시 알려드릴 건데, 거의 뭐 한 40일 만에 적심하고 지금 뿌리가 나서 제가 이렇게 화분에다가 다시 옮겨주는 거예요. 사실 그냥 풀분에다가 해줘버릴까 생각이 했었는데, 그러면 또 요 애가 사후 케어가 조금 제가 또 무심해져갖고 안 될까봐 이렇게 여기에다가, 그리고 얘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이렇게 시켜서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저랑 다 비슷한 이런 경험들을 하시잖아요.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경과가 이렇게 됐어요 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. 여기다가도 초코볼을 쌓고, 이제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이 화분에서 좀 한동안 자라게 놔둬도 되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좀,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. 이거 어떡할 거야? 그리고 애기도 키우고 있는데. 뭐 제가 따르게 뭐 그렇게 뭐. 그리고 밑에서 저면관수로 밑쪽에다가 물을 제가 조금 줄 거예요. 자,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. 얘 완전 삐뚤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얘를 이렇게 진짜 이렇게 심어주는 게 맞는 건가? 이렇게 살짝 들어서, 이렇게 살짝 들어서 흙을 밀어 넣고, 자,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하고요. 이 아이시그린 얘는 제가 지금 마감을 딱히 그냥 안 했는데, 마감을 하는 거는
상면에서 물을 줬을 때 배양토가 하도 많이 줄줄 떨어지고 패이고 해서 제가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솔직히 마감을 하는 의미가 좀 더 있거든요.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해두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바로 물 줄 거예요. 잠시만요. 자, 요 다육이들한테는 제가 물을 왜 주냐면 그게 있어서 그래요. 뿌리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살짝 돌려서 요 정도 물을 줍니다. 이렇게 그래서 요 녀석들 나중에 경과 어떻게 크는지 알려드릴게요. 요 녀석들 지금 여러분들 문제가 생겨서 적심을 하고 지금 이렇게 근 40일 만에 뿌리가 새로 났고 적심한 부위가 잘 떨어져 나가서 지금 요 아이시그린 같은 경우에는 자구도 키워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또 얼마나 활착을 하고 모양을 갖춰가는지 시간을 두고 여러분께 또 정보 공유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